화순에 살던 60대 부부가 숨진 지 2주일 이상 지나 발견됐습니다. 남편이 아내 병간호를 위해 함께 이 마을로 내려와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부부의 사인을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. 전현우 기자입니다. 67살 강모 씨 부부가 화순군 이양면 자신들이 살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 어제 오후 4시 20분쯤. 가끔 반찬을 가져다 주던 이웃 주민이 숨진 부부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. 발견 당시 남편 강 씨는 방문 바깥쪽에 쓰러져 있었고 아내 61살 이모 씨는 침대 위에서 남편 방향으로 몸을 돌린 채 엎드려 있었습니다. 머리를 반대편으로 두르고 있었는데 대체나 아줌마가 아저씨 있는 쪽으로 나가니 머리를 둘렀더라고요. 그쪽으로 손이 뻗대져 갖고 있고. 서울에 살던 이들은 5, 6년 전 이 마을로 이사를 왔습니다. 거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아픈 아내를 간호하기 위해 부부가 함께 귀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시신의 부패 상태로 빌어 경찰은 부부가 숨진 지 2주 정도 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우리 금시관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보름 정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정확한 거 이제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. 경찰은 일단 침입 흔적이 없고 시신의 상태 등으로 밀어 타살이나 동반 자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부부가 각각 다른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유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. 경찰은 남편과 아내의 정확한 사망 시점과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입니다. KBC 전현우입니다.